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있어요. 덥고 습한 계절, 여러분들의 피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제가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종종 제 화면에 나오는 좋은 피부를 보시고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과에서 시술 어떤 거 받으시나요? 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화면빨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는 트러블도 많고 피부톤도 되게 까만 편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피부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신랑도 이제 피부과 다닐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피부과 가서 그 시술하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피부과는 아직 가지 못하고 웬만하면 홈케어와 먹거리, 운동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 첫 광고가 클렌징 오일이었어요.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첫 광고를 화장품으로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 같은 피부에 클렌징 오일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케어에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원싱이란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는 토너와 크림을 알게 되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꼭 소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제품들을 보내주시는데 그중 중에 화장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저를 믿고 제품을 구입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거나 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보고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찬바람이 불 때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하기도 하고 피부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나면서 저처럼 트러블이 잘 나는 사람들은 여름에 정말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중년이 되면 제형이 쫀쫀하고 무거운 것도 많이 쓴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40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트러블 때문에 무거운 제형의 것들은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 원싱의 제품들은 제형이 무겁지가 않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요 토너와 크림을 알기 전에 원싱에서 나오는 호호바 오일을 먼저 썼었어요. 그 호호바 오일이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피부에도 잘 맞아서 마음에 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크림과 토너가 론칭됐다고 해서 제가 좋은 기회에 한번 써봤어요. 먼저 토너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물 같아요. 발랐을 때 물처럼 가볍고 향이 없어 좋았어요. 고농출 시카 성분이 진정 케어를 도와주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장벽을 개선해준다고 해요. 크림도 정말 넉넉하게 발라도 밀리지 않고 정말 가벼운 제형이에요. 저는 아침에는 한 번만 바르고 저녁에는 호호바 오일과 함께 두 번씩 레이어드해서 발라요. 크림이 정말 넉넉하게 발라도 밀리지 않는 가벼운 제형이에요. 원싱의 호호바 오일을 오전에 쓰지 않거든요. 수부지어서 어쨌든 지성이기 때문에 오전에 많이 바르면 피부가 밀려요. 오전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써요. 그럼 엄청 가벼우면서도 수분을 잘 잡아줘서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녁에는 토너 다음에 호호바 오일을 바르고 이 크림을 두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피부가 촉촉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라마이드 성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도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찾아서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무거운 제형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세라마이드 성분은 손상된 피부 얇은 보습막을 형성해서 무너진 피부의 균형 개선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 노화에 신경이 쓰이는 우리 나이엔 정말 필요한 성분이더라고요. 가벼운 제형의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원싱에서 론칭한 요 두 가지 제품은 시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원싱만의 독자 개발 원료와 그리고 원싱에서 정말 잘하는 게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발효 병풍 추출물로 빠른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 여름 내내 이 제품 가볍게 정말 잘 썼거든요. 이게 가벼우면서도 수분 관리가 잘 돼서 이제 곧 우리 찬바람 불잖아요. 찬바람 불 때 수분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가벼운 제형이에요. 뭐 되게 흡수가 되게 빨라요. 향이 굉장히 은은해요. 핸드크림은 향 있는 것들을 선호하긴 하는데 얼굴에 바르는 것에는 저는 향이 있는 걸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토너나 크림처럼 기초 제품엔 더더욱 향이 있는 제품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제품들은 향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은은하고 가벼운 향이어서 향도 만족스러웠어요. 토너 제품은 정말 물 같은 제형. 보이시나요? 끈적임 없는. 이렇게 묽은 제품인데 수분을 잘 관리해준다는 거. 자극받은 피부에 약간 진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예민한 피부를 진정할 수 있는 케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사계절 부담 없이 무겁지 않으면서 수분을 잘 지켜주는 수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속건조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
저 같은 분들 이 제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런 제품들도 중요하지만 먹고 운동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저랑 같이 좋은 제품 쓰면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열심히 해서 예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나요.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